자, 이번에는 자맨켈의 ATM 폭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팩션 빌딩 안에 여시고 여기서 A10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옵션 스페셜 파워에서 A10 썬더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선택하시고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새 파일을 만들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스페셜 파워 아이라인을 열어주시고 A10을 검색합니다. 역시 복사를 해주시고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수정을 해볼게요.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거하시고 스페셜 파워에서 A10을 GLA A10으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 Required Science도 지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충전 시간은 또 역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커맨드 버튼 아니나 열어주세요. 역시 A10을 검색하시면은 관련 코드가 나오는데 복사를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커맨드 A10을 커맨드 GLA A10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사이언스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Need Special Power Science도 삭제해 주세요. 오브젝트 폴더로 가셔서 GLA Inventory 안에 엽니다. 자맨 K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코드가 나오는데 해서 아래로 내려가셔서 아래쪽에 아까 수정했던 옵션 스페셜 파워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스페셜 파워도 복사해서 스페셜 파워 아이나이 가장 아래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커맨드 버튼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넣기 하시고 GLA AT냐고 하면, 아, 이게 실수로 했네요, 제가.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커맨드 셋 아이나이를 열어서 자맨케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번호는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맨케를 시장용에서 추가할게요. 네, 이제 시장용으로 GLA에 자맨케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자맨케에 지금 A10 미사일 공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I will sleep in. 네, 건물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잘 되네요. 한번더 해보고 끝낼게요. 이상으로 자맨켈 A10 공습을 추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